대표님, 그리고 김인식 감독님, 송진우 코치님, 그리고 양준혁, 안경현, 홍성은, 현재윤, 리포트, 김태균, 채태인, 이대영, 윤성민 선수, 그리고 이찬원 MC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 MC께도 제가 또 질문 한번 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오전에 박소영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너무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야구 중계까지 할 정도로 야구에 대해서 진심이고 반야구인 뭐 이런 애칭까지 있으실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 이게 반야구인으로서 어떤 매력을 좀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아, 그리고 엑스포츠 뉴스의 그 김예은 기자님이 남겨주셨네요. 이 야구 중계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뭐 이런 질문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워낙 또 워낙 그 야구에 대해서 진심이신 건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너무 그 뿌듯한 마음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정말 반야구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섭섭할 정도로 정말 야구의 진심, 정말 야구인이라고 표현을 4분의 3 야구인 정도 정말로 인정해. 정말 야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제 야구, 그러니까 저의 매력보다는 이제 야구의 매력에 대해서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야구라는 건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거든요. 정말 아마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극적인 경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모든 카운트들이 다 차있을 때, 그러니까 9회 말 투아웃 3투 풀 카운트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야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야구의 매력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야구 중계를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준비한 거 없습니다. 어?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네. 왜냐하면 뭐 이런 얘기 좀 들이 그렇습니다만 이미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계속 있어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인정, 인정.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우리 정말 프로 우리 투수들도 네. 모를 수 있는 복크 규정 12개인가 13개에 대해서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읊고 왔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한 준비라고 하면은 아마 그 일전에 제가 아마 그 모든 그 경기에 대한 규정을 좀 그 숙지하고 온 것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거기다 제가 약간 하나만 더 드리면 네.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뭐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이찬원 선수의 팬인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이찬원 목 좀 그만 쓰게 하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중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절규를 해요. 그러니까 경기 내용이 드라마 같은 게 진짜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사실 노래를 하셔야 되는데 네네네. 뭐 엄청나게 그 샤우팅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내가 다음날 노래를 네 곡을 해야 되는데. 김태균!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게 궁금하면 3월 29일 화요일 밤 9시 40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매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중계 중에 하나 그것도 나요. 아! 안경현! 안경현! 스포일러를! 안경현! 안경현! 아, 이거 나. 이런 내용은 있지만 실제로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실제 보셔야지 아실 거라는 거 요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에게 온 질문이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을 못 하신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대신 답변 드리면 주장이 예능감이 제일 뛰어나요. 성훈 선수가 예능감이 네, 하지 마. 형이 최고야. 그럼 네가 최고는 네가 최고야. 서로 주고받는 게 너무 좋은데. 찬원이 또 자 이렇게 해서 뭐 예능 감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메이크업 없이 뛰는데 자연 발광이 뭔지를 느끼실 수 있어요. 맞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근데 요거 도로가 도로 궁금해요. 이게 발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 있는지. 도로가 505개죠. 500 통산 505개입니다. 통산 3위. 통산 3위. 통산 3위. 나 그거라면 500년 걸리는데. 사실 제가 이제 550개 도로를 하면서 근데 하지만 윤성민 선수의 강력한 슬라이더 제가 그 연습 피칭하는 거를 직접 뒤에서 봤거든요. 그 슬라이더만큼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산또의 보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들께서 이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미안한데 죄송한데 그 깍지 끼고 있는 거 한 번만 보여줘 봐. 서로가 서로 역제기. 네. 나는 마지막에 예스밖에 못 들었어. 오늘 중간부터 약간 멍했는데 그냥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MC를 대표해서 우리 이찬원 MC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앞서서 VCR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양준혁 선수가 은퇴하는 그 경기 때 저는 그 현장에 있었고요. 대박.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선수들을 저는 경기장에서
담았습니다. 아, 네. 대단하다. 그리고 제 인생의 기억이 있었던 그 순간부터 저는 야구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야구를 사랑했던 팬의 입장으로서 다시 한번 한국 야구의 부흥을 정말 기원하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임하고 멋있다. 있거든요. 멋있다. 사실은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아마야구나 뭐 이제 고교야구 많이 이제 침체기에 있는데 대한민국 야구계의 부흥을 위해서 모든 뭐 저희 출연진뿐만 아니라 MC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출연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임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높게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한다. 9시 40분 꼭 본방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참 MC 잘 뽑았죠? 말 잘해, 말 잘해. 네. 이렇게 해서 3월 29일 화요일 저녁 9시 40분에 첫 방송될 MM 백투어그라운드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일종태님 그리고 김인식 감독님, 송진우 코치님 그리고 양준혁, 안경현, 홍성은, 현재윤, 리포트, 김태균, 채태인, 이대형, 윤성민 선수 그리고 이찬원 MC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MC께도 저희가 네. 질문 한번 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오스턴의 박소영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너무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야구 중계까지 할 정도로 야구에 대해서 진심이고 반야구인 뭐 이런 애칭까지 있으실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 이게 반야구인으로서 어떤 매력을 좀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엑스포츠 뉴스의 그 김예은 기자님이 남겨주셨네요. 이 야구 중계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뭐 이런 질문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워낙 또 워낙 그 야구에 대해서 진심이신 건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너무 그 뿌듯한 마음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정말 반야구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섭섭할 정도로 정말 야구에 진심, 정말 야구인이라고 표현을 4분의 3 야구인 정말로 인정해. 정말 야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제 야구, 그러니까 저의 매력보다는 이제 야구의 매력에 대해서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야구라는 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거든요. 정말 아마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극적인 경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모든 카운트들이 다 차있을 때 그러니까 9회 말 투아웃 3투 풀 카운트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야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야구의 매력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야구 중계를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준비한 거 없습니다. 어?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네. 왜냐하면 뭐 이런 얘기 좀 들이 그렇습니다만 이미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계속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인정, 인정.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우리 정말 프로 우리 투수들도 네. 모를 수 있는 복크 규정 12개인가 13개에 대해서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읊고 왔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한 준비라고 하면은 아마 그 일전에 제가 아마 그 모든 그 경기에 대한 규정을 좀 그 숙지하고 온 것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거기다 제가 약간 하나만 더 드리면 네.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뭐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이찬원 MC의 팬인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이찬원 목 좀 그만 쓰게 하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중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절규를 해요. 근데 경기 내용이 드라마 같은 게 진짜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사실 노래를 하셔야 되는데 뭐 엄청나게 그 샤우팅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내가 다음날 노래를 네 곡을 해야 되는데. 김태균!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게 궁금한 3월 29일 화요일 밤 9시 40분에 보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매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중계 중에 하나 그것도 나와요. 아! 안경현! 안경현! 스포일러를! 안경현! 안경현! 아, 이거 나와요. 이런 내용은 있지만 실제로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라는 거. 실제로 보셔야지 아실 거라는 거. 요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에게 온 질문이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을 못 하신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 주장이 예능감이 제일 뛰어나요. 서울 선수가 예능감이. 네, 하지 마. 선이 최고야. 그런 뜻과 최선은 네가 최고야. 서로 주고받는 게 너무 좋은데. 선언이 또. 자, 이렇게 해서 뭐 예능 감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이크 없이 뛰는데 자연 발광이 뭔지를 느끼실 수 있어요. 맞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근데 이거
도루가 도루 궁금해요. 아~ 이게 발에 대해서 어떤 사실이 있는지. 도루가 505개죠. 500 통산 505개입니다. 통산 3위. 통산 3위. 통산 3위. 아, 난 사실 하려면 500년 걸리는데. 사실 제가 이제 550개 도루를 하면서 근데 하지만 윤성민 선수의 강력한 슬라이더 제가 그 연습 피칭 하는 거를 직접 뒤에서 봤거든요. 그 슬라이더만큼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산또의 보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들께서 이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미안한데 죄송한데 그 깍지 끼고 있는 거 한 번만 보여줘봐. 서로가 서로 역제기. 네. 아 나는 마지막에 예스밖에 못 들었어. 오늘 중간부터 약간 머물겠는데 그냥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MC를 대표해서 우리 이선원의 MC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앞서서 VCR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양준혁 선수가 은퇴하는 그 경기 때 저는 그 현장에 있었고요. 대박.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선수들을 저는 경기장에서 다 봤습니다. 와, 네. 대단하다. 그리고 제 인생의 기억이 있었던 그 순간부터 저는 야구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야구를 사랑했던 팬의 입장으로서 다시 한번 한국 야구의 부흥을 정말 기원하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아마야구나 뭐 이제 고교야구 많이 이제 침체기에 있는데 대한민국 야구계의 부흥을 위해서 모든 뭐 저희 출연진뿐만 아니라 MC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출연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임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높게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한다. 9시 40분 꼭 본방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참 MC 잘 뽑았죠? 말 잘해. 이렇게 해서 3월 29일 화요일 저녁 9시 40분에 첫 방송될 MM 백투어그라운드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